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오늘은 오피키언하고 얼티밋 오피키언, 쌍피키언 같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 해볼게요. 둘 다 만화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같이 쓰지는 않거든요, 되게. 근데 한번 쌍피키언을 같이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얼티밋 오피키언 변신해볼까? 무명기? 무명기 변신 가자. 좋아, 힐 채우고 있고. 어? 자, 이제 오피키언만 남으면 되거든요. 낙뢰 써야 될 것 같다. 낙뢰 써주고 이쪽에 벨라. 야, 근데 오피키언이 안 나와. 어? 와. 아, 근데 얼티밋 헤론이 안 무서워요 지금. 뺏겼어도 어차피 분신 뺏겼고. 자, 이거 응치하자. 그 다음에 자, 요쪽에 얼두안. 아니 근데 왜 오피키언이 안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얼티밋 이무기로 힐 좀 채우고. 자, 그 다음 턴에 나오거든요. 이거 분노 써가지고. 자, 지금 무명기 변신. 아, 근데 너무 센데 벌써. 오피키언하고 같이 안 썼는데, 와, 이 정도면은 같이 쓰면 난리 나겠는데. 일단 얼티밋 오피키언을 먼저 딱 소환하고 나서 그 다음 턴에 바로 그냥 오피키언 소환해 볼게요. 지금 소환하자. 콩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딱 소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피키언 만화 좀 줄이고. 이게 오피키언이 만화 10이고 얼티밋 오피키언도 만화가 10이거든요 그래서 아우 힘들어 지금. 이게 안 나오네 각이 잘. 아, 빨리 빨리 빨리. 이 만화가 되게 답답해. 이거 응치 살려야겠다.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 됐어, 오피키언 소환 가자. 분노하고 이거 살려야 돼. 좋아 좋아. 이러면은 하하하. 야, 지금 얼티밋 이무기 때문에 피가 차가지고 지금 오피키언하고 얼티밋 오피키언 같이 만났거든요. 이거 무명기를 손해서 과연. 오케이, 20짜리 얼티밋 오피키언 냈고. 재밌네 벌써. 야, 저거 안 죽어 오피키언. 지금 얼티밋 오피키언 같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와, 저쪽 위에 라인 봐. 와, 고스트 상당히 많아. 엄청 많죠. 야, 이거 어떡해. 우와, 우와, 타워 터지는 것 봐. 이거 옮겨야겠다 몇 마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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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아깝다. 아, 찐이 왔어야 되는데 아깝네. 이거 낙뢰 쓰고 분노 가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벨라 하면은 상당히 커지죠. 야, 이 모자 봐. 우와, 모자 왜 이렇게 커. 자, 오피키언하고 얼티밋 오피키언 같이 쓰니까 와 진짜 너무 꿀잼이거든요. 나이스.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오피키언 잡혔으니까 오피키언을 이쪽에다가 소환을 할게요. 자, 지금 소환 좀 해주고. 오우, 상대방 막 8초기까지. 야, 내거 타워 터지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최대한 일단 모아가지고 얼티밋 이무기가 안 죽게끔. 자, 이쪽에다가 소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피키언이 안 죽죠. 좋아 좋아 좋아. 자, 내 거 안 죽어. 공격해. 잡아 잡아 줄래기. 자, 제 거 타워 터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야, 분노 한번 써주. 아니, 나 집중이구나. 집중. 우와, 타워 터지는 속도 봐. 오우, 너무 센데? 어유, 벌써 터져버리고. 이쪽에다가 으악, 그만 좀 와주세요. 오케이, 옮기고 콩 콩. 자, 뺏어 뺏어 팔짝기. 좋아 좋아. 오우. 아, 근데 만화 너무 높다. 이거 일단
아, 얼티밋 옵티키언 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마나 좀 줄일게요. 어, 야, 쟤 화났어, 묘인기. 잡아야 돼, 묘인기. 어우, 잡았고. 자, 이때 벨라를 같이 소환해주면 좋죠. 자, 벨라. 콩! 한 방. 와우. 자, 이거 안전하게 그냥 차라리 오피키언을 지금 빨리 소환 좀 해주고, 얼티밋이구나. 이거 소환 좀 해주다가, 그 다음에 그냥 오피키언 소환할게요. 빡! 어, 이거 밀어? 감히? 감히 날 민다고? 자, 오피키언도 같이 소환해주고, 어, 이거, 얼티밋, 이무기 소환해야 돼! 지금! 오케이, 살렸어. 나이스. 좋아. 자, 뺏어버려. 그 다음에 집중시키고, 가. 그 다음에, 자, 무명기를, 아, 그냥 무명기 소환할까? 그래, 지금 소환하자. 와, 근데 너무 센데? 오케이, 오피키언. 또 됐고. 이 상태로 벨라까지 또 보내주면은, 그냥 아주 게임이 아작나죠. 이거 뭐야 이거. 이번엔 주비 가지고 왔고. 와,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얼티밋 오피키언이 레벨만 높다면은 진짜 더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상대방 오피키언이다. 야, 일단 오피키언이야. 어딜까? 이쪽 한번 소환해볼까? 어, 분신이, 어, 맞네. 야, 19짜리. 그래. 저는 이쪽에다가 문명기 소환할게요. 어차피 오피키언이나 얼티밋 오피키언. 오케이, 이러면은 공짜지. 나야, 잘 됐고. 아, 이 상태로 얼티밋 이무기만 나오면 딱 좋을 텐데. 제발. 이거 그냥 응치 좀 아끼자. 최대한 아꼈다가. 자, 벨라를. 아니다, 벨라 말고 마나를 좀 줄여가지고. 이게 좋을 것 같아. 자, 얼드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드완을 내주고, 그 다음에 요술 부여. 좋았어. 야, 이거 못 막네. 아, 이거는 죽겠다. 아유, 아까워. 이거 이무기 있어야 돼요, 얼티밋. 아, 아까운데. 이것도 이쪽에다가 소환해야지. 아니다, 지금 벨라를. 자, 벨라 하지 말까? 그래, 이쪽에다가 타워 배치하자. 자, 지금 소환하고. 좋아. 그 다음에 이쪽에. 그래, 가. 저쪽에도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티밋 오피키언 소환 빡 해주고, 여기에다가 응급치료. 이러면 대박. 또 얼티밋 오피키언하고 오피키언 둘 다 만나가지고 지금, 아유, 이거 어떡해. 어? 이거를 타워 딱 터졌을 때쯤에 한마기로 또 이동을 해주는 거지 이거. 야, 어우, 야, 이거를 안되겠다. 이거 벨라 소환 딱 해주겠다. 필살기다, 필살기. 그 다음에 무명기까지 같이. 좋아. 벨라 두 마리다, 이거. 이거 진짜, 와, 엄청 무서운 애들 지금 두 명이에요. 오, 달려가요, 지금 심지어. 피도 안 달아. 어? 꽝! 두 마리가, 빡! 오! 이야! 우와! 이거 응치하고, 야! 지로 변해! 어? 이거 지로 안 돼? 됐다! 가자! 지포탄!